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회계사입니다. 보험계리사 원가관리회계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재무회계를 먼저 공부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그 와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뭐 이미 공부 다 했고 원가관리회계 하나만 내가 특정해서 듣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OT가 필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간단한 OT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죠. 그래서 뭐 회계사이고 뭐 세무사다. 그리고 예전에 201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3.1회계법에 거기를 나왔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강의를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9년째 하고 있는데 뭐 10년 차겠죠? 강의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많은 강의를 했고요.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쉼없이 뭐 달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감정평가사, 관세사, 뭐 세무사, 뭐 공무원 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공인시험 출제도 뭐 26번 했었다. 지금은 신우회계법인의 회계사로 이사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또 상장사 또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금융연수 사외이사라는 건 뭐냐면 회사밖에 이사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이제 감시하는 기능 그 회사가 뻘짓하는지 잘하는지 뭐 감시하는 기능 그것이 사외이사입니다. 그 다음 금융연수 뭐 강의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제가 뭐 강의를 뭐 한 달에 135시간 정도 그게 이제 줄인 게 그 정도입니다. 원래 한 160시간 정도 갔다가 한 5년 전에는 사람이 정말 힘든 겁니다. 허리가 막 반으로 꺾이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2년 연속 그래서 아 이거는 신호구나. 이러다가 한 번 더 하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줄이면서 회계사 일을 조금 더 늘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의가 회계사 쪽보다는 더 수입은 한 두세 배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제 체력이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아는 회계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금융연수원 강의가 여기 강사님이 1350명쯤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우수 강사 그리고 뭐 겸임 교수이기도 하고 뭐 1년에 한 8명 정도 상을 주는데 뭐 종종 제가 상을 또 받습니다. 회계 쪽은 뭐 1등 강사고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뭐 책도 뭐 무지하게 많이 썼죠. 1년 평균 한 10권 이상씩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한 90몇 권 썼는데 뭐 각종 책을 다 썼습니다. 기초회계, 뭐 신용부서사, 뭐 공무원 회계 사용, 그다음에 국가공인시험들, 그다음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보험계리사 뭐 그런 책도 있는 것이고요. 원가관리는 뭐 10문제쯤 나옵니다. 물론 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종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7문제, 8문제, 뭐 9문제, 뭐 10문제, 뭐 최근에는 10문제로 이제 고정이 돼 있죠. 그 다음 재무회계는 그렇다면 이제 30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론문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시험들은 이론문제가 평균 한 문제인데 우리는 한 문제 좀 이상은 나오죠. 뭐 심할 때는 뭐 세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타 시험에 비해서 제가 말하는 타 시험은 뭐 우리랑 비슷한 시험 감정평가사, 관세사 감정평가사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뭐 관세사랑 보험계리사가 뭐 유사한 난이도인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뭐 이론 한 문제 정도인데 우리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 우리 원가관리 하고 있죠. 보통은 재무회계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가관리 공부하고 지금 원가관리 듣는데 회계원리를 안 들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원가관리만 딱 해서 콕 집어서 짓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처음 공부한다면 당연히 이 순서로 공부하는 거지. 물론 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확실한 거는 회계원리만큼은 반드시 들었었어야 된다. 원가관리를 바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얘는 1번, 2번, 3번인데 그래서 뭐 2번, 3번 해도 뭐 상관없다. 뭐 회계원리 들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뭐 24시간 이내 하시라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직장 다니시면 뭐 48시간 이틀 이내로. 직장에는 뭐 사건 상황 많잖아요. 술도 갑자기 뭐 먹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다 날아간다. 연습장 가고 뭐 계산기 필요하다. 그렇죠. 계산기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아실 거군요. 우리 원가관리는 회계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카시오 거 많이 쓰더라. 카시오 이걸 많이 쓴다. 이게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또는 도서관 공부할 때 가장 쫓겨날 확률이 적습니다. 소리가 가장 부드럽다. 이메일 뭐 주소는 뭐 질문 때문에 이제 쓴 건데 뭐 사실 회사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인스티비 거기에 질문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시고 거기다 좀 쓰기 좀 뭐 쪽팔려 민망해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내시면 되겠지. 비중 보면은
개인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이트 어차피 매년 매달 아, 매달이 뭐야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트에다 올리셔도 뭐 답장이 늦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면 이틀 이내로, 뭐 평균적으로 하루 이내로는 다 답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해외로 여행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어차피 제가 계속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가 막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다 답장을 다 한다. 이거는 개인 질문 하실 때 하시면 되겠죠. 예, 왕가 관련된 토픽이 10개냐? 아닙니다. 15개. 그 중에서 14번 토픽은 뭐 각종 시험에서 한번 안 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각종 시험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간평, 관세, 계리사함. 거기서 뭐 한 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안 내는 거지. 그럼 그거 빼고 강의하겠다. 안 내는데 강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뭐 하는 것이냐?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제품 원가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회계입니다. 제품 원가 계산해서 그걸 통해서 내부 의사 결정하는 회계가 원가 관리 회계인데, 지금 뭐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굳이 말하면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 원가 회계고 8장부터 15장까지가 관리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나갈 텐데 뭐 조금 뭐 지엽적이다. 야, 이건 정말 때려죽어도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쓸데없다. 뭐 그런 건 제가 강의 안 하겠죠. 제 스타일대로 할 것입니다. 어차피 제 머릿속에 보험계리사 기출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간평관세 우리가 유사한 난이도의 기출문제를 또 기반으로 해서 뭐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때려죽어도 안 나오는 거는 강의를 제가 안 하겠죠. 초반 빼고, 지금 하는 초반 빼고는 안 하겠다. 뭔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막 제끼면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따가 뭐 원가에 뭐 정이 이렇게 나올 텐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뭐 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이 가장 의욕적이잖아요. 수학도 공부할 때 뭐 정석책에 보면 앞에 뭐 집합, 명제, 거기 제일 까맣잖아요 책이. 처음에 의욕이 있거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 제끼버리면은 주식기 문제 뭐 갑자기 막 제끼냐고 뭐 이럴까봐 처음엔 살짝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제끼면서 강의할 거고. 뭐 강의는 뭐 진행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최대 24시간, 그래서 예상 진도로 막 22시간, 23시간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 분류 종류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화끈하게 제끼드렸네. 안 나온다. 어쨌든 재무회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 내 외부 정보 이용자를 회계가 재무회계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 회계의 관리회계가 관리회계가 되겠죠. 이건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내부 의사결정, 이 관리회계가 의사결정하는 회계야. 내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니까 회사 사람들 얘기지. 뭐 CEO라든가 뭐 이사급들, 뭐 과장, 차장 등등의 뭐 관리직들 의사결정하는 회계다. 이거는 재무제표를 학습하기 위한 회계인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가볍게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뭐 처음부터 제 계획이 그런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 외부 정보 목적의 보고 목적의 어떤 회계가 재무회계인데, 우리가 말하는 회계원리하고 재무회계가 다 재무회계잖아요. 회계원리의 업그레이드판이 재무회계고 우리가 이미 다 학습했던 고놈입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죠, 재무회계가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였었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한다. 어떤 의사결정? 예를 들어 주주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괜찮네, 주식 사야지 팔지, 이런 것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들 다 재무제표 보고 하지 않겠냐. 보고 수단이 재무제표죠.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기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 그렇죠, 내부 회사 사람들을 위한 회계다.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야, 그럼 관리회계가 뭐 내부 의사결정 했는데, 뭐 예를 들어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8장부터 배우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어디서 물건을 사가겠대. 그럼 우리는 이제 물건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당연히 주문 들어왔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돈 버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뭐 거절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다 팔고 있어, 풀 가동하고 있어 기기장치를.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주문 받으면 기존 걸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뭐 몇 개의 물건 만들어야 손익분기점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다 관리회계 주제입니다. 이 사업부가 계속 손실 나는데 사업 접을 거냐 말 거냐, 다 관리회계 주제입니다. 뭐 그런 거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 뭐 감 잡으시라고 살짝 언급하고.
내부 정부 이용자, 이거는 외부 정부 이용자니까 회사 바깥 사람이니까 뭐 주주 채권자 등등등이 될 것이고, 이거는 뭐 주로 CEO 등등등의 내부 정부 이용자. 이거는 뭐 정해진 보고 수단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거 없다는 거죠. 왜냐면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재무 얘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얘는 그런 거 없다. 네, 됐어요. 뭐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그 정도만 하고. 원가의 개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는. 근데 처음이 의욕적이니까 제가 하겠다 했었죠. 아, 예, 뭐 할 마음은 사실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가 회계 공부하는데 그래도 원가의 뜻이 뭐냐 이거지. 물론 배워본 말 같지만 야, 뭐 별거 없잖아. 아, 뭐야, 뭐 이상하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 야, 이게 한국말인데 거의 외계어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상품 구입을 위해 쓴 돈이다. 또는 제품 제조를 위해 쓴 돈이다. 경제적 자원은 뭐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돈, 그래서 희생, 돈을 썼다는 얘기죠. 그것을 화폐 단위, 금액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래, 그럼 이제 쓴 돈을 말하는 거죠. 쓴 돈. 특정 목적 뭔데? 상품 구입 목적, 제품 제조 목적, 그런 거죠. 뭐. 상품 구입 목적을 위해서 쓴 돈, 제품 제조를 위해서 쓴 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 원가, 제조 원가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제품 제조와 관련된 뭐 제품 제조와 관련돼서 쓴 돈이 제조 원가고, 상품 구입, 매입이 구입이잖아요. 상품 구입을 해서 쓴 돈이 매입 원가인데, 그것이 뭐 원가의 대표적인 예시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너무 지엽적인 것들 제낀다 했었죠. 이런 거는 넘어갑시다.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쭉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뭐 정리라면 정리하는 거고, 보여준 거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1장은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 이거 뭐 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기본 용어 공부하는 거지. 기본 용어들 공부하는 겁니다. 원가 대상,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 수업 목적상 뭐 제품. A, 뭐 제품 B가 되겠죠. 제품이 된다, 제품.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가 대상이 제품이다라는 거죠. 수업 목적상. 물론 뭐 다양할 수도 있지. 뭐 활동, 작업, 서비스,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등등 다양할 수 있지만은 수업 목적상 어차피 제품이 원가 대상입니다.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것이 원가 회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원가 대상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면은 머릿속에 제품 하시면 된다고.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항목이다. 그다음 원가 집합. 이 단어는 이제 파란색이 없지 않습니까? 뭐라 됐습니까?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간접비를 모아둔 것이다. 뭐 그것이 원가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비, 간접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재무회계 때도 그 단어들이 등장했잖아요.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는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간접비는 제품별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A제품, B제품 만드는데 어떤 사람의 급여는, 어떤 사람은 A제품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의 급여는 직접 노무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원재료가 있는데 B제품에만 투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직접 재료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통비는 간접비란 말을 쓰는 거죠.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제조할 때 공통비. 그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된다. 추적이 안 된다. 그것이 간접비고요. 어차피 재무회계 때도 그 단어들이 중간에 튀어나와서 설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칠판에다 안 썼고,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들으면 이따가 또 제가 칠판에다 다시 써드릴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써드릴 거니까, 어쨌든 용어 배우는 이 시간에 언젠가 할 거니까 일단 기다려주시고. 원가지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 단어인데, 그래서 굵은색이 없죠. 원가 대상이 결국 제품이잖아. 제품의 추적이 할 수 없는 간접비를 모아둔 거.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모아둔 거. 간접비가 공통비잖아요. 공통비를 모아둔 것이 원가집합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일이 아예 없다. 원가 배분. 결국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3요소라고
재무회계 때도 공부했을 텐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직접비니까 예를 들면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니까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원가 배분은 당연히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거지.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다가 배부한다. 배부란 게 뿌려주는 것이죠. A 제품, B 제품 만드는데 근데 제조 간접비를 여기다가 뿌려줘야 될 거 아니냐.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걔를 얼마 얼마 배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공통비니까 그렇죠. 그게 원가 배분 아니겠냐. 그래서 원가 집합에 원가 집합이 제조 간접비 뭐 하는 거죠? 거기 포함 거기 집계된 간접비. 다시 말하면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에 따라서 일정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에 제품에다가 배분 뿌려주는 것이다. 뭐 이미 다 설명했죠. 당연히 원가 계산 쪽에서는 제조 간접비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직접비라는 것은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목적상 다 주어지겠지. 그거는 아무런 이슈가 없잖아. 제품별로 딱딱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것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원가 계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것이. 만약에 영화다. 그러면은 출연 배우, 출연료, 필름 이런 것들 원가 대상. 여기서 뭐 영화가 원가 대상이겠죠. 영화 A, 영화 B 해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제품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런 거는 뭐 직접비다 이거 직접비. 근데 공통비, 촬영기계 감가사업비 그거는 촬영기계는 A영화, B영화 다 쓰일 거잖아. 촬영기계를 여기다가 쓰고 버리고 이런 거 아니야. 계속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통비를 뿌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배분한다. 배분한다. 여기서 원가 대상은 뭐 영화 A, B가 되겠죠. 원가 행태,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초 개념, 용어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비에 따라서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인데 역시 와닿지가 않는다. 그 여기 조업도라는 말은 뭐냐?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생산량, 예를 들어서 생산량, 판매량, 노무 시간, 기계 시간 같은 활동을 말한다. 생산량, 판매량, 노무 시간, 기계 시간 등등등 같은 활동.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헷갈리면은 조업도 하면은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 돼. 생산량 등 정확하게는 그래 생산량 등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변동 양상이 원가 행태인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가 이 원가 행태에 따라서 좀 이따가 또 변동비 고정비를 공부할 거야. 조만간 나올 거니까 굳이 제가 그래프를 안 그래도 되겠죠. 뭐 이런 거 하겠지 뭐.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비례적으로 발생해 변동비,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픽스가 돼 있어 고정비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조업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업도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산량 등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구별할 것이다. 원가 동인. 야 그럼 지금 우리가 다양한 용어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올 것 같겠습니까? 원가 관리 10문제 나오고 챕터가 지금 15개 뭐 그중에 하나 안 나온다면 14가지 토픽인데 그 챕터당 지금 한 문제도 못 내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냐고요. 용어가 아니죠. 용어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앞으로 공부할 거를 위해서 지금 용어를 공부한다 이런 거지 용어 자체 갖고 유치하게 시험 나고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용어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뭐 완벽하게 뭐 달달달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원가 동인 뭐 재무 회계 때도 그렇지만 원가 회계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리 회계 용어들이 한자가 많다.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 그것이 원가 동인이다. 원가를 유발시키는 요인, 그게 원가 발생시키는 원인이지. 예를 들어서 역시 외울 거 하나 없습니다. 야, 이 제품 원가가 왜 발생했냐?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비례적으로 발생했으면 원가 동인이 생산량이 되겠죠. 원가 발생시키는 원인. 이 비용이 왜 발생했냐? 야,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작업 시간, 뭐 노무 시간, 뭐 부품 수, 운송 시간 등등등 기타 등 다 될 수 있겠죠. 뭐 사람 머리 수도 될 수 있고 인원 수, 뭐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원가 동인이라는 건 정해진 거 없는 겁니다. 이 비용이 왜 발생했냐? 뭐 때문에 발생했냐? 그거는 뭐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생산량 등등등 다양할 수 있다. 그냥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지. 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원가 대상은 주로 이제 수업 목적상 제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가 발생시킨 원인은 뭐 노무 시간, 기계 시간 이런 것이 가장 흔한 것이죠. 예, 조업도 아까 말했죠. 이런 노무 시간, 기계 시간 같은 어떤 활동이라고 생산량, 판매량 노무 시간 기계 시간 같은 그런 활동을 갖다가
그걸 조업들 하고 가장 흔한 조업도가 생산량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원가 원가 행태에 따라서 뭐 변동비 고정비 조만간 본다 했는데 지금 보고 있죠? 변동비 고정비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변동비 조업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생산량 등에 따라서 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것이 변동비고요. 그래프로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생산량이라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발생해 변동비. 우리가 말하는 변동비가 순수 변동비 같은 것이고요. 준변동비는 뭐냐? 요거는 생산을 안 했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럼 여기 고정비거든요. 여기 변동비고요.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짬뽕돼 있는 것을 우리가 준변동비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안 만들었는데도 비용 발생해. 그럼 여기는 고정비죠. 이 부분은.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섞여 있는 걸 갖다가 준변동비. 고정비. 우리가 말하는 고정비가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순수 고정비일 텐데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비용이 픽스돼 있어. 그래서 고정비다. 많겠죠. 뭐 이런 거. 공장 쪽에 임차료. 뭐 공장 쪽에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 생산 많이 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료 많이 냅니까? 아, 많이 안 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말하는 평상시에 말하는 임대료가 임차료잖아요. 비용. 아, 생산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어? 임대료 더 내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정비고 역시 생산 많이 하고 적게 한다고 감가상각비가 커지고 작아진 거 절대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자산 나누기 뭐 내용요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생산량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 마찬가지로 전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 예시를 든답니다. 어? 원재료 같은 거. 하나 만들면 100원 들고 두 개 만들면 원재료 200원 들고 세 개 만들면 300원 들겠지. 이런 것들. 뭐 준변동비는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준변동비는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어? 우리 뭐 휴대폰 요금처럼 휴대폰 뭐 요금 같은 거. 뭐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냥 쭉 고정비 같은 이제 요금을 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써도 뭐 기본료가 딱 있는 거지. 그리고 쓰는 거에 비례해서 또 돈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휴대폰 요금 같은 것들이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고정비. 일단 말로 봤을 때는 조업도 변동 관계없이 그러니까 생산량 등에 관계없이 비용이 픽스돼 있다. 그것이 고정비고요. 이거는 뭐 택시비 같은 거지. 준고정비. 뭐 서울에 지금 택시비 기본료가 4,800원인가 막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랐죠. 지방은 또 다르죠. 지방은 뭐 더 적을 텐데 하여튼 올랐잖아요. 택시비. 그래서 내가 어느 일정 구간까지 가면 그냥 기본료만 딱 내지 않습니까? 4,800원. 근데 또 조금 기간 뭐 거리가 좀 늘어나면은 또 4,900원 되고 한동안은 또 이제 한동안은 또 5,000원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계단식으로. 이런 것이 이제 준 고정비다. 짧게 봤을 때는 고정비인데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 구간이 달라진다는 것이 준고정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여기 있는 네 가지 용어입니다. 변동비, 준변동비, 그리고 고정비, 준고정비. 이 네 가지 용어는 당연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정리한 건데 고정비,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하고요. 변동비는 단위 원가, 단가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단가. 그렇잖아요. 원재료 같은 것도 올려보시라. 원재료. 많이 만든다고 단가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재료 하나 만들어도 100원, 두 개 만들어도 단가는 100원, 세 개 만들어도 단가는 100원이잖아. 근데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원재료 하나 만들면 100원 들고, 두 개 만들면 200원 들고, 세 개 만들면 300원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당연한 얘기다. 고정비 총액이 일정하죠. 만약에 임차료가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10개를 만들었다. 그럼 단가는 얼마입니까? 단가는 10만 원. 만약에 생산량이 20개다. 그럼 단가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걔는 총액이 일정하고 이게 총액이 일정하고 그리고 단가는 생산이 늘면서 점차 줄어든다. 줄어들 것이다. 그렇잖아요. 생산이 늘면 총액이 일정하고 생산량이 늘게 되면 단가 점차 줄 것이다. 어쨌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다. 고정비 총액이 일정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기억을 하자. 그런 말을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비 간접비. 이거는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뭐 아까도 했었던 단어지만은 이거잖아요. 제품 두 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의 급여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A 제품만 만들어. 그러면 그런 거 뭡니까? 직접 조립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제품만 만들어. 그럼 그 사람의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것이고, 이 재료비가 B 제품만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조립이. 그러니까 제품별로 딱딱 구분이 가능하다고. 제품별로 추적할 수 있다. 그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추적이 이제 구분할 수 있다니. 원가 대상은 항상 제품이니까 우리 손목사상 제품에 대해서 직접 구분할 수 있는 비용이 그것이 직접비다라는 것이고, 간접비는 이제 공통비를 말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개별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지. 뭐 공장장의 임금 같은 거. 공장장은 뭐 그래 임금이니까 노무비일 텐데, 다만 그 노무비는 추적이 안 될 거잖아요. 공장장 여기다가 뿌려줘야 되겠지. 각각의 그 비용을 갖다가 얘가 만약에 뭐 급여가 뭐 천만 원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얼마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비를 제조 간접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다가 자리가 여기다 쓰죠. 뭐 우리가 이제 제조원가 3요소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죠. 그리고 이걸 변형시킨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였을 텐데,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또 제가 재무회계 때도 한번 중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무회계 때는 원가, 그쵸? 그 상기업 베이스로, 상기업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유통업 베이스로. 상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유통업 베이스로 쭉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재무회계 할 때도 제조업은 살짝살짝 나오잖아요. 아주 가끔씩.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정도 용어는 우리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제조원가라며. 그렇죠.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제조원가입니다. 근데 왜 세 가지밖에 없냐? 왜냐면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재정가가 뭐 기타 경비 또는 경비에서 여기 다 있는 거지. 그럼 경비에는 뭐 감가상각비, 뭐 접대비, 수도세, 전기세, 보험료 등등등 수십까지의 재정가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 재료 갖고 사람이 일을 한다 해서 재료비 노무비 대표적인 것이고, 경비가 기타 등등의 재정가가 다 여기구나. 오케이. 근데 이걸 변형시킨 것이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얘도 뭐 직접 노무비, 뭐 간접 노무비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 말 그대로 직접하고 간접은 배웠잖아요. 제품별로 구분 가능하다? 직접. 구분이 불가능하다? 간접비. 뭐 간접비가 공통비라고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이거 하나, 직접 노무비 하나, 나머지는 이 세 가지 묶어서 뭐라는 겁니까? 제조 간접비 하는 거지. 이 세 개를 묶어서. 그래서 이 간접 재료비하고 간접 노무비하고 그리고 경비 세 개 묶어서 다 제조 간접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제조할 때 공통비다. 야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간접비 간접비니까. 야 그럼 경비는 왜 직접비 간접비 구분하지 않냐. 거의 다 걔는 사실상 간접비 공통비라 부르는 거죠. 뭐 임차료 제품별로 구분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제품 A, B 만드는데 임차료가 따로따로야. 말이 안 되잖아요. 감가상각비 제품별로 구분 가능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제조원 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통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변형시킨 것이죠. 1번 직접 재료비, 1번, 2번 직접 노무비, 3번 제조 간접비 그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그럼 앞으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보다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겠죠. 훨씬 더. 그래 방금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안 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다. 그렇죠 맞잖아요. 어차피 제조원 원가 3요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통비를 다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갖다가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계속 용어를 공부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용어겠죠. 제조하는데 가장,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지. 뭐가 재료 갖고 사람이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기본이 된다. 전환원가, 가공원가 같은 말입니다.
전환원가. 그러니까 재료 갖고 지금 원재료 사서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재료비 갖고 재료 갖고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제품 만드는데 전환되는 그런 비용들. 그게 직전로비 제조건조비. 그렇죠. 재료 갖고 원재료 갖고 제품을 전환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재료 갖고 제품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서 필수 용어죠.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수익 대응에 따른 분류인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별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원가가 뭐 아까 이상한 용어가 있었잖아요. 정의가.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수업 목적상 필요한 그 원가의 정의를 새롭게 제가 정의한다면은 영업비용이요. 영업이 본업이잖아요. 그 본업할 때 필수적인 비용이 원가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조와 그 제조 원가가 있고 이제 판매비의 관리비가 있는데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제조와 관련돼 있다 이거. 제조 관련이 있다. 얘는 제조 관련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업할 때 필수적인 비용. 우리가 지금 원가가를 회계는 제조 베이스 회계입니다. 우리가 재무 회계는 유통업 베이스 회계고 끝났고 이미 원가가를 회계는 머릿속에 공장이 있다고 항상 제조업이니까. 제품 제조하고 관련된 영업 비용이 제조 원가고 제품 제조하고 무관한 영업 비용이 판매비 관리비 줄이면 판관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관비를 갖다가 기간비용 이렇게 하는 거죠.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다.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다 해서 기간 비용. 그러니까 돈 쓴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걔가 뭐겠습니까? 제품이에요. 제품. 예를 들어 제품인데 그리고 걔가 이제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로 가는 거지. 이런 흐름. 판매 시 매출 원가. 논리는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비용 무대원치. 우리 재무 회계 때도 물론 회계 열릴 때도 헬리계 열릴 때도 했던 거지만 수익 창출할 때 비용 인식한다. 그게 수익 비용 대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비용 인식의 대원칙이잖아. 야, 수익 인식하는 시기에 비용 인식해라. 비용 인식의 대원칙, 수익 비용 대원칙인데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인식하잖아. 그때 매출과 같이 인식하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제품 제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 수십 가지 비용을 다 제조원가를 하는데 그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고 그게 걔가 팔려야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간다고. 그리고 제조하고 무관하면 걔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한다 해서 기간비용, 돈 쓴 기간의 비용 처리 판관비가 되는 거죠 사실상. 왜냐면 걔는 수익비용 대응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광고 선전비다. 그럼 광고 하면은 뭐 그래 광고 선전비란 판관비 수익비용 대응되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제품은 수익비용 대행이 쉽잖아요. 제품 만들었는데 100만 원 들었어. 얘를 120만 원 팔았어. 1대1 대행이 되잖아. 매출 120만 원, 매출 원가 100만 원. 근데 판관비는 그렇게 수익비용 대행이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 광고 선전비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 광고 선전비 수익비용 대행이 쉽지 않다. 왜? 광고하면 매출 늘지 않냐? 매출 늘지. 근데 어떻게 매출하고 광고 선전비를 연동시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광고 때문에 매출이 10% 늘었는지 20% 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광고 효과가 3년인지 2년인지 6개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쓴 기간의 비용 처리야. 뭐가? 판관비. 그래서 돈 쓴 기간의 비용 처리, 발생한 기간의 비용 처리한 데서 기간 비용 이런 말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양가로 4번과 관련돼요. 수익비용, 수익과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이런 수익비용 대응이 되니까 일단 자산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비용 처리 가는 것이고 이건 수익비용 대응이 쉽지 않으니까 한 방에 비용 처리다. 네, 그게 제품 원가 또는 제조 원가죠. 뭐 제조 원가. 그리고 그것은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죠. 제품. 재고 가능 원가. 왜냐하면 제품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일단 굵은색이 없다. 파란색이 없으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 원가는 판매 시점까지 비용화가 이연되기 때문에 재고 가능 원가. 그렇죠. 재고 갔다가 제품 갔다가 판매되면은 그때서 매출 원가로 간다. 일단 이연이 뭐 연기적이죠. 판매되기 전까지는 계속 제품이고 이 제품이 팔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수익비용 등에 따라서 매출원가 간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간원가는 사실상 판관비겠죠. 돈 쓴 기간의 비용 처리, 그렇죠? 제조원가 이외의 원가가 되겠죠. 왜냐면 원가는 어차피
최저원가님은 판과 기관원가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하지만은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양가로 4번이 어려운 거 맞는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광고 선전부에서 뭐 너무나 주관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 비용 대기 안 돼서 비용 처리한다. 거의 모든 판관비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판관비는 사실상 수원목적상 기관비용 발생지시 비용 처리다. 그래서 기관비용 그렇죠? 판관비죠. 판관비 발생지시 비용 처리다라는 것이고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 제조원가잖아요. 또는 제품원가. 완성이 됐으면 제품일 텐데 완성이 안 됐으면 재공포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억나십니까? 미완성 제품 재무회계 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투입이 됐는데 완성이 됐으면 제품일 텐데 완성이 안 됐으면 걔를 미완성 제품 재공품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재공품이든 제품이든 다 재고자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이 나중에 팔리면은 매출원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공품 갔다가 제품 갔다가 매출원가 가는 거죠.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인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해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대안과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A안을 선택하면 100만원 비용 발생하는데 B안을 선택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뭐 그런 건 관련원가지, 그렇죠? 비용이 대안 간의 비용 차이가 나니까. A안을 선택하든 B안을 선택하든 비용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그런 거는 비관련원가겠죠?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회피라는 게 피할 수 있다는 거잖아. 피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할 수 있다.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절약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회피, 불능,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회피, 불능 원가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으므로써 절약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회피 가능 원가고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계속 발생하는 원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원가다. 회피, 불능 원가. 이 회피 가능 원가는 결국은 관련 원가고요. 회피 불능 원가는 결국 비관련 원가다. A안을 선택하든 B안을 선택하든 비용이 똑같아. A안, B안 비용이 100이고 100입니다. 이런 것은 비관련 원가가 되겠지. 회피 불능 피할 수 없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비관련 원가지. 이 안을 하든 요 안을 하든 비용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해서 비관련원가고 이거는 뭐 이런 거겠지. 뭐 A안, B안 비용이 A안을 하게 되면 100만원인데 B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건 피할 수 있는 거잖아. 줄일 수 있는 원가다. 요 안을 선택하면 비용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관련원가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회피 가능 원가고 의사결정 시 관련된 비용이다 해서 관련원가. 그 다음에 기회원가랑 매물원가. 잠시만요. 우리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들까지는 마치고 막 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기회원가 매물원가인데 뭐 기회원가 뭐 기회비용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기회비용. 매물원가도 뭐 매물비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회원가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뭐 이런 겁니다. A사, 내가 신입사원이야.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다 붙었대. 그래서 연봉이 1억, 2억, 3억, 4억인데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여길 입사한 거야. 그 뭐라 하냐면은 B 입사로 인한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4억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럼 기회비용이 뭔데? 하나의 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1등 4억. 포기된 가치 중에 1등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4억 요 차이가 기회비용이 아니라 요 포기된 가치 중에 1등 요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나에 대한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최적 대안 그게 뭐 1등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4억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요 기회비용은
예, 그냥 지금은 제가 더 얘기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뜻 정도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것이 기회비용 기회원가다 됐죠. 세상은 항상 1등과 꼴찌를 기억하지. 특히 1등을 기억하는 거죠. 포기된 가치 중 1등. 그 다음 매몰비용 또는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매몰원가다라는 것이고 뭐 별거 없죠.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다. 과거에 발생한 비용. 아, 과거에 발생한 비용. 엎질러진 물이다. 아, 매몰원가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쏟아부었대. 근데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며칠이 계속 없습니다.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야, 내가 10억을 쏟아부었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뽕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계속 손님이 없고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업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아까우니까. 어쨌든 과거에 발생한 비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걔는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매물 원가는 나중에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지금 없어졌지만 내가 사법고시를 만약에 한 20년 공부했대.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가. 근데 저 있다고 칩시다. 20년 공부했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1, 2점이 항상 모자라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법고시 하는데 1, 2점 떨어지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뭐 10년 이상 지속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1, 2점 갖고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운 게 있으니까 책도 산 게 있고 돈 투자한 게 있고 인생 낭만 게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계속 공부해. 그러다가 뭐 20년이 30년 되고 40년 되고 고시당이 되고 나중에 또 할아버지가 되고 뭐 폐지 죽고 뭐 이런 거예요. 서울 법대 나왔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TV도 나오고 아까우니까. 그럼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안 되고 항상 의사결정은 현재와 미래만 봐야 되겠지. 현재와 미래. 과거에 발생한 거나 무시해라. 비관련한 거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냐.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이건 관련한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세상은 1등과 꼴찌를 기억하죠. 그래서 요 1등 요거는 반드시 의사결정할 때는 고려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나중에 우리 책으로 봤을 때. 몇 장이야? 10장인가? 예, 10장이죠. 10장 단기 의사결정할 때 빡시게 공부할 거니까 걔를 어떻게 숫자로 반영하는지는 그때 가서 하고 어쨌든 예, 세상은 1등을 기억한다.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소멸원가랑 소멸원가인데 얘는 중요성이 낮다. 그럼 얘는 이 박스만 보겠습니다. 자산성이 소멸이 됐다 안 됐다 이거예요. 자산성이 소멸이 안 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자산성이 소멸됐다고. 소멸돼. 우리가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아주 뭐 회계 기본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지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 재무회계 때 한 얘기잖아요.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이잖아요. 자산성이 없으면 없을 무 비용이잖아요. 회계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 자산성이라는 게 미래 돈 들어오는 속성, 미래 경제적 회계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 경제 회계 유입. 이거 다 재무회계에서 이런 거 하는 거죠. 미래 돈 들어온 속성이 있으면 자산이고 미래 돈 들어온 속성이 없다 또는 애매하다 비용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상품 샀어. 자산이죠. 상품. 왜? 상품. 야 이거 나중에 팔면 돈 되겠네. 미래 돈 들어온 속성이 있겠네.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가 있다. 그게 자산인 거야. 근데 팔게 되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가는 거잖아. 매출원가로. 이제 팔렸으니까 이제 돈이 돼버렸잖아. 야, 요 자산 팔기 전까지 야, 요거 나중에 팔면 돈 되겠네. 미래 경제 회계 유입이 미래에 돈 들어온 속성 있는데 자산인데 팔렸으니까 매출원가랑 비용을 확 바꿔주는 거지. 이제 팔렸기 때문에 돈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산성이 소멸되다는 얘기지. 유형자산 취득했습니다. 건물, 기계장치 취득했어. 그러면 뭐 유형자산 자산 처리하잖아요. 왜? 아니 뭐 건물, 기계 이런 거 팔면 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재산의 가치 있으면 그게 자산이라고. 근데 걔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경감해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시간 경감에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감가상각비 인식하지 않습니까? 뭐 회계 원리만 들어도 그 정도는 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떨어졌으니까 이제 자산을 까면서 유형자산 까면서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성이 소멸되면 항상 자산 줄이면서 이제 비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자산을 줄이면서 이제 비용으로 이제 전환시켜주는 거죠. 자산성 소멸됐을 때. 그래서 미소멸 원가란 말을 우리가 앞으로 볼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미소멸 뭐 자산성이 아직 소멸이 안 됐다 이거죠. 자산성이 소멸이 안 됐다. 이런 자산성이 소멸이 됐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걔는 그 정도. 앞쪽에 문장 예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자
양가로 입법도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 가능성입니다. 특정 경영자가 발생에 대해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CEO가 이 비용을 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대. 그럼 그런 건 통제 가능 원가다. 통제 볼륨은 CEO가, 이 경영자가 이 비용을 쓸지 말지 결정할 수가 없대. 통제 불능 원가. 그런 게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다. 그래서 성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라 이거지. 예, 성과 평가할 때는 빼놓고 해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업부장이야. 사업부장인데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광고를 한 거야.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의 광고 선전비를 지출했다. 근데 A 사업부장, B 사업부장, 뭐 C 사업부 이렇게 장이 있다 치는데 걔네들은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못하는 거지. 그 위에 이제 CEO, 뭐 대빵이 있는 거지. CEO가 그 요 사업부장이 봤을 때, 이 각각 사업부 파트장이 봤을 때는 얘네들은 이 광고 선전비를 얘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들이 결정할 수 없거든. 그럼 얘네들이 성과 평가할 때는 이거를 빼고 해야 된다 이거지. 광고 선전비 10억 써가지고 20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막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CEO가 딱 대표이사가 광고 선전비 지출해라 딱 한마디 했는데 얘네들 깨갱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뿌려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결정할 수 없었잖아. 그럼 성과 평가할 때 얘네들 이 각각 사업부장 성과평가할 때는 배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경영자는 제가 말했던 사업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부 이거 파트장. 예, 이해가 안 될까 봐 뭐 예를 든 거지. 그래서 성과평가할 때는 그냥 빼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자가 대빵에 그 각각 사업부장들이 이 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럼 성과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지. 자기들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쓸지 말지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비용이고 여기까지가 용어고요. 기본적인 용어 갖고는 시험 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실제 시험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